어제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 오전 중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들어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5도에서 2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한파 경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통영과 거제, 고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어제와 기온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5도, 창원 16도 내외로 큰 추위는 없고요. 낮에는 창원 18도, 양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3도, 진주 15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8도, 합천 17도로 일교차가 적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